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그리드에 맞춰서 대상을 보고 그리는 걸 한번 해봤잖아요. 이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수업하는 동아리부 학생 중에는 그래도 꽤 해왔더라고요. 뭐 이렇게 잘해오면 선생님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해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거지만 그림에 관심은 있지만 나는 너무 초보적이다. 나는 그림을 많이 안 그려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로포션 잡는 방법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해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프로포션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고난이도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해봤으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데 이번에 것만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림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는 이 그리드 파일을 직접 손으로 제작해서 활용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시중에 판매하는 비유자가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이거를 굳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영상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이 비유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리고 싶은 대상 위에다가 이대로 비유를 다 그대로 그려주고 종이에다가도 똑같이 비유를 그려줘가지고 그 비유 위에다가 대상을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손쉽게 그 비유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뭐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선을 남겨야 된다는 점과 요 그대로의 비율, 요 크기 그대로만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만든 그리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간단하게 쓸수 있으면서 종이에다가 굳이 선을 안 남겨도 되고 간단하게 껴주기만 하면은 비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장점인데 종이에다가 일일이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줘야 된다는 게좀 많이 귀찮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비율을 조금 더 크게 그리거나 작게 그리거나 가능하겠죠. 요 칸의 크기만 내가 조율을 해서 그린다면은 대상의 그림을 좀더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오늘 알려드릴 거는 그리드 파일, 그리고 비율 자든 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싹다 치우셔도 됩니다. 이 연필 하나만 가지고 비율을 재가면서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종이 위에다가 기준선을 그어야 돼요. 다른 도구가 없기 때문에 연필로 재기 위해서는 눈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저는 가까우니까 종이에다가 연필로 긋는 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영상으로는 잘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색연필로 기준선을 그을게요. 자, 먼저 내가 그리고 싶은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사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그릴 거야.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수도 있겠죠. 본인이 원하는 범위만큼 그리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그린다라고 하고 일단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선을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 위치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색연필로 그어도 이게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자, 근데 기준선을 그을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여러 갈래의 선을 이렇게 쌓아서 그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 기준선을 체크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알아보기 쉬우면서 선 하나로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하고 아래하고 체크를 했으면 요 사이에 중심을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필을 이렇게 잡아서 검지손가락을 요 끝에 잽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내가 눈대중으로 일단은 이 중간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체크를 해줘 봅시다. 나는 이 정도가 대충 중간에 가까울 것 같아. 그래서 체크를 해서 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뒤집어서도 요 아까 그잰 상태의 요 길이를 그대로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체크를 해주면 전체에서의 중심을 찾는 건 어려워도
여기 체크해 놓은 사이에 중심을 찾기가 좀 수월해지잖아요. 저는 여기서 대충 이 정도일 것 같다 라고 일단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고 확인해 봅시다. 얼추 맞는다 하면은 요게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잘했으면 안 되겠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대한 다른 도구 없이 연필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선 연습도 어느 정도 해봤잖아요. 직선을 긋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어느 정도 가깝게 한번 해주시면은 간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볼까요? 얼추 맞습니다. 여기 요 사이의 간격의 중심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체크해주고 체크해주고 여기 중심을 체크를 간단하게 해줘서 이게 중심이 얼추 맞는지,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은 거의 다 같기 때문에 이대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확인해주고 여기도 체크를 해주면은 거의 같아지니까. 자, 이러면은 4등분을 체크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중심선을 한번 체크를 해줘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자, 이 정도 체크했으면 거의 많은 걸 체크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더 체크를 한다면 이 중심도 체크를 다 해줄 수가 있겠죠. 확인해 주시고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선은 그래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셔야지 그림도 거의 근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기준선은 너무 대충 긋지 마시고 신경 써서 그래도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체크를 했으면은 거의 다 체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연필로 그냥 할게요. 이거는 자, 기준선 너무 진하게 그으면은 당연히 나중에 지울 때 자국이 남거나 되게 번거로워지겠죠. 잘 안 지워지겠죠. 기준선을 그을 때는 겹친 선을 너무 지저분하게 긋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어주세요. 새로 중심선을 그을 때는 당연히 삐뚤럭하면 안 되겠죠. 신경 써서 하나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선을 체크를 해봤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신경 써서 한번 이렇게 그어주면은 충분히 다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맞춰서 체크를 해주면서 그림을 그릴 건데, 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중심선에 맞춰서 여기 있는 실루엣과 여기 있는 실루엣을 위치를 찾아주고 하면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일단 요 선과 요 라인들에 맞춰서 위치를 다 체크를 해줘 봅시다. 자, 먼저 여기에 맞춰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교차점이니까 여기를 체크를 해주면 이제 길이를 재는 거예요. 세로에서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는지, 두 칸에 살짝 못 미치는 길이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도 두 칸에 살짝 못 미치는 길이에서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를 찾아서 두 칸보다 살짝 올라가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콧대 또 두 칸보다 살짝 못 미치는 길이죠.
미묘하게라도 우리가 이거를 체크를 항상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입술 또 두칸보다 살짝 못 미쳐. 네. 애매할 수 있는데 애매해도 우리가 이것들을 체크해주고 하면서 찾아야 돼요. 거의 절반 정도. 자, 이쪽은 거의 다 체크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쪽 반대편도 한번 체크를 해줘 봅시다. 자, 외곽의 실루엣이 약간 보여요. 체크만 해줬는데도. 이 인사이드도 다 체크를 해줘가면서 그리면 되는데 일단은 아웃라인은 먼저 체크를 더 확실하게 해주고 여기는 아까 여기에 체크했지만 이마 라인도 한번 체크를 해줘봅시다. 딱 두 칸이 나오네요. 자, 이런 세부적인 것도 다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임의적으로만 모두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하세요. 아마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간격과 위치와 각도를 찾아주다 보면 그전에는 안 보였던 눈 안에 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감각을 키워주다 보면 나중에 굳이 일일이 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숙련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방법이지만 사소한 것도 체크해가면서 꼼꼼하게 그려주세요. 눈이나 이런 디테일한 표현도 모두 다 재가면서 한번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는 것도 어렵고 형태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본 사람한테도 어려운 방법이에요. 자꾸 그냥 그리고 싶고 할 텐데 한 번은 제대로 꼭 완성을 해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으면 수정할 사항이 더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그리고 기준선을 지어가면서 그리고 윤곽을 더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없지만 완성까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은데 전부 다 담을 순 없고 일부만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정석적인 데센까진 아니고 사실 그만한 실력도 없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리는 거니까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참고해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너무 정석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완성해 보면 정말 큰 공부가 될 겁니다. 명암과 디테일 표현이 처음에는 많이 어렵고 골치가 많이 아플 텐데 너무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직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부터 쪼개서 나누어서 한번 차근차근 쌓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직접 많이 선을 그어보고 명암을 쌓아보고 결국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명암 표현하기 전에 형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태를 잘못 잡으면 명암을 아무리 멋있게 쌓아도 그림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에 다이렉트로 완성이 되면은 정말 좋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그리다 보면은 객관적인 시각이 안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놓치게 되거나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엇나가는 부분이 생길지 모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다가 그림을 그려도 돼요.
너무 그림만 이것만 완성해야지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리면은 잠시 쉬었다가 다른 거 했다가 다시 그림을 보면 이상하게 그 전에 안 보였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수정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림은 연습할 때는 수정의 연속이고 느림의 미학으로 쉬엄쉬엄 천천히 그리는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려보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시간 안에 그리는 크로키 하듯이 빨리 그려보는 연습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스타일로 계속 시도해보는 게 좋겠죠.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휴지나 손으로 문질러서 뭉개는 기법이 있는데 그것도 잘만 활용하면 멋있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색하면 또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법을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연필은 우리가 부담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연필 중에는 2B 아니면 4B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그 외에도 스케치하는 용도면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샤프도 좋겠죠. 뭐 재료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단단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연필로 명암을 쌓으면서 그리다 보면 손에 묻기도 하고 손에 묻은 게 딴 데 묻기도 하고 굉장히 지저분해지니까 뭐 A4 용지를 깔고서 그려도 괜찮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장갑을 끼고 그려도 괜찮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